안녕하세요, 나무왕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원에 울타리 또는 차폐모 그리고 포인트로도 아주 적합하고 또 가로수길로도 아주 예쁜 그런 나무를 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 뒤에 있는 킹 오브 브라반트라는 미측백 계열의 아주 예쁜 측백나무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벤트를 할 거고요. 가격적인 면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어서 왜 심어야 되는지까지 조금 파악을 하신 후에 나무를 심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측백나무 그리고 미측백나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경을 하는 나무는 조선측백이라는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미측백나무는 원추형으로 아주 예쁘게 올라가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측백나무의 가격은 보통 3m 기준 15만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이 킹 오브 브라반트 이 측백나무는 여러분들에게 8만원에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농장주분께서 저희에게 도움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밭을 빨리 비워야 돼서 이것 좀 빨리 나무를 판매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 요청도 하고 이런 좋은 미측백나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측백나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심으면 좋을지 에메랄드 그린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차이까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두 손을 뻗어도 닿질 않을 만큼 나무가 아주 잘 자랐어요. 그리고 한번 이 나무를 한번 보시면 아주 원추형으로 예쁘게 얄쌍하게 쭉쭉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측백나무 그리고 미측백나무 이런 나무들은 나무가 크면 클수록 너무 조금 빵빵해지면서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과는 다르게 아주 직립으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나무가 옆으로 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길다란 길에 쭉 가로수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많이 없지만 유럽에는 미로정원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측백나무들을 쭉 심어서 옆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정원들을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 보이시죠? 짠! 이런 식으로 측백나무 미로정원까지 한번 꾸며 보시면 아주 좋은 정원을 만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에메랄드 그린과 킹 오브 브라반트 차이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 에메랄드 그린도 상당히 잘 키운 정말 나무가 A급으로 성장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킹 오브 브라반트가 있는데 똑같이 식재를 해놨는데도 에메랄드 그린은 약 1.8m에서 2m까지 컸고요. 킹 오브 브라반트는 3m까지 컸습니다. 그만큼 정말 속성수이고 직립으로 쭉쭉 큰다고 보시면 되는데 에메랄드 그린은 이렇게 조밀하게 잎이 아주 조밀하고 빵빵하게 잎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반면에 킹 오브 브라반트는 조금 조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나무가 크면 클수록 빵빵하게 잎은 차오를 겁니다. 자,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는 3m 기준 30만원에서 35만원 이상을 주셔야 이런 3m급의 에메랄드 그린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구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옆에 있는 완전 A급 제가 올해 들어 에메랄드 그린 밭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이 밭만큼 좋은 밭은 못 봤습니다. 이 밭에 있는 에메랄드 그린 1.5에서 1.7m급의 나무를 6만원 그리고 1.8에서 2m급의 나무를 8만원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벤트를 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단독 배송은 절대 안 되고요. 전부 다 용달 배송으로만 출고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3일만
이벤트가로 진행을 할 거고요.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구입하시면 아주 좋은 점은 좋은 나무를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올해 본 나무들 중에 거의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구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후회하지 않을 나무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제가 좋은 찍백나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좋은 나무가 있으면 빨리빨리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무왕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 혼자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나무아빠, 나무아빠님께서 운영하시는 JB 가든센터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또 저와 아주 열심히 활동을 같이 하는 남사 처인구의 처인 원예 종묘에서도 같이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각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